시간 5시 20분 초콜 타러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현재 금천으로 와서 풍동, 일산 풍동 가려고 합니다. 초콜 타고 있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불이 많이 될지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초콜 타고 장항동으로 이동합니다. 초콜부터 또 이상수님 만나서 거의 1시간 넘게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뺑뺑 돌고 자기 내비로 가달라 했더니 갔더니 애만 데가 있고 결과적으로 목적지는 제가 찍은 게 맞았습니다. 스님한테 어필해도 이런 거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어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유비 목적으로 해서 팀 10,000원 추가 받아서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콜 잡으러 갑니다. 현재 시간 7시. 현재 시간 8시 6분. 금천 팜스프링 왔습니다. 지금 8시인데 세탁밖에 못했어요. 오늘 차가 막히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단가 있는 거 안 가면은 시간을 도로에서 다 낭비하기 때문에 성과가 별로 안 됩니다. 일단 오늘 끝났으니까 빨리 가서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금천은 그래도 한 이 시간대 되면은 콜이 좀 나오니까 금천에서 조금 멀리 나가는 거 한번 기대해봅니다. 덕양구 쪽으로 나가면 딱 좋긴 한데 일단 부진히 가보겠습니다. 금천에서 콜 대기 중입니다. 콜 보고 있는데 다 10km 반경만 나오고 금천은 아직 안 나오네요. 들어올 때가 손님 내려줄 때 나오더니 지금 좀 뜸합니다. 대기 타다가 가까운데 콜이 하나 떠서 잔발이지만 운행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일단 하나 더 잡아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돈 드립니다. 금촌 LG 디스플레이 단지에서 습고초로 왔는데 와,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네요. 이 파카를 너무 껴입고 일하면은 손님차 운전할 때 히터를 너무 틀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잔발을 벗어놨더니 주차하고 가는 게 추워서 곤욕이네요. 이게 이런 또 단점이 있네. 콜 끝냈고 뒤차한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콜 빨리 잡아야 되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너무 춥네요. 이 단지가 엄청 크구나. 이 단지도 엄청 큰데 제일 끝에 라인에서 오는 거라서 한참 걸어왔습니다. 이제 빨리 다음 콜 잡아봅시다. 지금 현재 금천에서 장기동 가는 거 나와가지고 네 번째 콜 탑했습니다. 장기동 가서 콜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장기동 왔고 장기동에 콜이 조금 먼 거리에 있네요.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장기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가는 거 떠서 냅다 잡았습니다. 덕양구 가면은 또 그 근처에 또 콜발이 있으니까 다음 콜을 기대해 봅니다. 고고싱. 현재 시간 11시 54분. 지금 관산동 왔는데 반경 5km 안에는 엄청 많이 뜨네. 일산이 지금 엄청 터지네. 풍동, 백석동이 많이 터지고 관산동 이쪽에 지금 한 콜이 한 3개 떴었는데 잠깐 화장실 가느라고 놓쳤어요. 일단은 5분만 딱 대기했다가 안 뜨면 바로 일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늦게 콜이 터지네요. 초반에 안 터지고. 현재 관산동에서 백석동으로 이동 중에 하정동에서 김포 넘어가는 게 있어서 잡았습니다. 하정동에서 김포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잡긴 잡아봤는데 마선동 갑니다. 손님한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에서 다시 김포로 왔습니다. 김포에서 일산 나갔다가 일산에서 다시 김포 들어오는 거 가가지고 구례동 쪽에 왔습니다. 이 구례 쪽이 거의 잡힐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콜 상태는 이렇게 뜨는데 다 10km 반경 안에 있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례 왔는데 기사님 수가 이렇습니다.
와, 근데 구례 여기 구례역 쪽에 가게는 엄청 휘황찬란한데 사람 유동 인구가 없네요. 대리기사님만 바글바글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잡아서 일산으로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왔다가 급하게 하나 잡았습니다. 탈출 각오로 탄현 갔다가 파주 와동동 가는 거 하나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손님한테 이동해서 손님 태우고 얼른 파주 내려주고 파주랑 일산 쪽에서 또 동네발이 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시 14분. 오늘 할당량 아직 못 쳤습니다. 김포에서 운전 끝내고 지금 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은 이렇게 많은데 다 거리가 좀 되고요. 현재 야당역에서 대기 타고 있습니다. 대충 기사님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는데 야당역도 이렇게 있네요. 와, 징그럽습니다. 한 70몇 명 있는 것 같아요. 70몇 명. 콜 나오자마자 누르려고 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와, 스피드 장난 아닙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랑은 안 돼. 네, 야당역에서 청석 초롱꽃 마을 끝내고 삥바리 하나 받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 2시 40분. 아, 어떻게 될지 야당역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당역으로 진행 중에 콜이 하나 떠서 일단 가람마을 4단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람마을 4단지에서 초롱꽃마을 또 가고 있는데 현재 시간 2시 55분. 콜이 아까보다 많이 없어지긴 했네요. 이제 날씨가 엄청 추워집니다. 지금 네, 삥콜들이 또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58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초롱꽃마을 야당에서 초롱꽃마을 또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초롱꽃마을 바로 앞에서 삼송마을 가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하나 잡았습니다. 거리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37분.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화장실 갈 데가 없네요.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지금 근처에서 쿨이 하나 잡아서 왔는데 손님이 술이 좀 많이 취하셨네요. 근데 좀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분 이상 대기하면은 대기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비를 얘기하니까 뭐 어떤 손님이든 다 그렇겠지만 싫어하죠. 꽁돈 뭐 5천원이라도 나가는 건 자기 돈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뭐 이해는 하겠으나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대기 시간에 지금 야당역 막 콜 쏟아져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안 나오시네요. 빨리 저도 지금 퇴근하고 싶은데 지금 3시 40분입니다. 여기 가면 4시 넘고 오면은 4시 반인데 지금 씻고 뭐 하면 이제 5시 넘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자고 해야 또 내일 또 나와서 일을 볼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빨리 내려오길 기다려봅니다. 초롱꽃마을에서 지금 더 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4시 18분인데 여기는 지금 콜이 없고 들어가는 콜 잡아서 갈라 했더니 콜은 없네요. 다 12km 반경 쪽에 있고 이쪽은 콜이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뭐 하나 짧은 거라도 잡고 들어가면 좋은데 일단 가면서 한번 콜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일단 일산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5시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해서 오후 5시 좀 넘어서 6시에 첫 콜 받아가지고 12시간 2인 1조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콜을 많이 뛰진 않았어요. 좀 거리로 좀 되는 거를 좀 뛰었는데 우리가 그 시간대를 잘못 맞췄는지 거리 비례 금액 비례 수입은 어제보다 조금 2만원 정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당 14만원, 한 명당 14만원, 아니다, 12만원. 12만원인가? 맞나? 12만 얼마, 적자투입 빼고 12만 정도 번 것 같고. 이 카카오랑, 그, 티맵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지나 콜마너, 이런 건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로지를 한번 쓰려고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로지 썼을 때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왜냐하면은 로지 사용을 안 해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긴 합니다. 얼른 들어가서 씻고 바로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한번 낮술 먹는 사람들, 낮손님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대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